인터폴 인터내셔널 폴리스 인터폴 웰컴 투 코리아 나이스 투 미치 나이스 투 미치 나는 국제경찰 존슨 황 형사입니다 존슨 씨 지금 보고 있는 책이 한국어 첫걸음 맞지요? 한국어 엿보기 바꿔갖고 오셨네 에. 그럼 뭐 한국말 다 알아들어요? 할머니가 한국분이십니다 에미야 나 죽기 전에 비행기 한번 타보자 늙은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아니 나는 서방복도 없는 년이 며느리복도 없냐 아이 별걸 다 배우셨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강력계 김두영 형사고요 이게 사건 파일입니다 이쪽이 용의자 하준수입니다 하준수이 예. 의료 기록을 보니 어렸을 때부터 가벼운 피부 질환, 심장 질환, 정신 질환이 있다고 온몸이 질환투성이구만 질환이요? 질환투성이구만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교직에 계신 아버지가 얼마 전 정력퇴임을 하셨다고 당신의 아버지는 낮저 밤이입니까? 정년퇴임이요? 정년퇴임을 하셨다고 됐냐? 아, 경사님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한국말이 서투신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Thank you, God bless you 예, 알겠습니다 예마 하준수 너는 피해자가 연약한 여성이라는 점을 이용했어 너 피해자들이 언제까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는 법! 너 여자들이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이 컸겠어?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살리가 내리지 넌 그것도 모자라서 온갖 험악한 말로 피해자들을 협박까지 했어? 초댕이의 갈래를 몰아줘! 유아! 아이 이런 말은 다 어디서 배우셨어요? 할머니가 한국분이십니다 애미야 밤에 일찍 좀 댕겨라 돈 번다고 유세 뜨냐?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예. 그러니까 애비가 밖으로 돌지 네가 잘해봐라 애비가 바람피나 그만 좀 하시라니까 너 남편 잡아먹을 상이야 전수지 지금 밖에 이 사건의 피해자가 와 있습니다 내가 이 피해자 모셔올 테니까 하준수 수사하고 계세요 That's right 하준수이 바른대로 네. 말해 뭐 알겠습니다 제가 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또 그 돈을 가로챈 거 맞는데 추행은 진짜 안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여자는 아예 거들떠도 안 보고 제 친구들 다 남자놈들 뿐입니다 아니 뭐 막말로 뭐 송혜교, 김태희 이런 애들 한 트럭 데리고 와갖고 제 옆에 놔둬 보이소 저 털끝 하나 안 건드릴 자신 있습니다 당신은 홍석천입니까? 그 홍석천이라고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수씨! 로그아웃 했습니까? 이 피해자 명단하고 피해자를 모셔왔습니다 건니치와 일본뿐입니다 아직 일본어도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하이, 와타시가 한국어 말 조금 할 줄 아무니다 Thank you, God bless you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요시키, 게시키 데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이, 어떡고가 명돈노 맛집이노 데려간다고 이 깜깜한 골목이노 데려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스킨십부 하려고 다가왔댔으네 소리 왔다시가 야메테 헬다이 다메다 소리소리 질러는 데스케도 완전 야마 들어가고 계속 집은 데시다 하이 소데스 소리 왔다시가 이 전목돈님을 다 해가지고 이 골목이노 도망쳐 나왔습니다 혼돈히 욕같다네 당신은 실성하였습니까? 이거 피해자한테 왜 그래요? 요시키 씨. 이 자식 본 적 있어요? 소데스네. 형사님, 저는 근데 이 여자 진짜 처음 봅니다. 뭐야? 나니? 구라다. 요시키 야부리 구라다. 믿지 마라 구라. 야부리 까는 거다. 야 하준수 네. 너 이 사람 똑똑히 봐봐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근데 형사님 저 진짜 이 여자 처음 봅니다 우리 회원 중에 요시키 게이스키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 아니라 나니? 근데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요시키 넌 남편 잡아먹을 상이야 나니?